벌초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제가 써봤던 예초기 중에 가장 좋았던 충전 예초기를 가지고 지금 벌초를 가는 중이에요. 왜냐면 특별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예전 영상을 쓸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어제 우리 비 엄청 왔잖아요. 그렇죠? 풀이 지금 네. 쌩쌩할 거기 때문에 되게 쫀득쫀득할 거거든요. 이 예초기로 잘 뵐 수 있나 없나 잘 되지는데 뵐 겸 이벤트도 알려드릴 겸 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요. 한 7km 남았나? 예전에 한번 우리 영상이 나갔는데 네. 운을 찍는 이유는 뭘까요? 아, 감독님은 모르시겠구나. 다른 예초기예요. 저게 예초기계의 포르쉐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좋은 예초기예요. 성능도 되게 좋아요. 저게 진짜 저는 이제 유튜브 보고 써봐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것저것 다 써보지만 저거 한번 쓰면 내가 만약에 벌초를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아 저거 머릿속에서 안 떠납니다. 걸리는 거는 금액밖에 없는 친구 때문에. 이 친구도 그러면 배터리로 작동이 하는? 아 그렇죠. 이제 쓰다 보니까 제가 막 산에 가서 산을 완전 막 밀어버려야 되는 그런 벌초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산소 주위에 자풀 같은 거를 베는 걸 주로 하기 때문에 엔진은 이제 진짜 안 써지더라고요. 저는 엔진 안 쓴 지 거짓말 안 보태고 한 5년 됐습니다. 엔진은 기름 냄새도 싫고 그 찐득거리는 기름 묻는 것도 싫고 그 소음도 싫고 떨림도 싫고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갈리지만 저는 일단은 못 돌아가고 있어요. 엔진은 다시. 이 친구의 그러면 작동 시간은 타사 대비 좋은가요? 꽤 긴 편입니다. 왜냐면 이고파워라는 회사의 제품이거든요. 네. 저 회사가 배터리 놓는 방식을 바꿨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층층으로 쌓아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사이에 끼어 있는 셀들은 발열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열을 못 빼니까. 그렇죠. 근데 쟤는 이렇게 D자로 쌓아놨어요. 그래서 무조건 배터리 한 면은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럼 발열에 관련해서 좀 안전하겠죠. 그래서 써보면 확실히 사용 시간이 타 회사 대비 깁니다. 많이 긴 편. 보통은 우리가 벌초를 갈 때나 충전 예초기를 쓸 때 아, 배터리 한 개로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두 개씩 들고 가요. 근데 오늘 저 한 개 챙겨왔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뭐가 다르길래 우리 철물점 TV님께서 촬영을 이렇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관련 부분도 있고요. 네. 제가 제품만으로 다른 회사들하고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보통 대를 일반 금속으로 하거나 좀 가볍게 하려면 막 알루미늄 같은 거를 쓰고 무게를 좀 줄이려고 금액 대비 성능도 높이면서 무게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얘네는 그런 거 없어요. 대를 카본으로 만들었어요. 엄청 가볍겠네요. 그냥 끝판왕이네요. 끝판왕이에요. 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죠. 그렇죠. 카본이기 때문에 좀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뭐야 싶습니다. 진짜 가볍거든요. 대를 카본으로 만들 생각을 예초기 회사에서는 제 말고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카본으로 예초기를 굳이 근데 굳이 바꿨더니 너무 좋아졌어요. 이 예초기 작업의 피로도가 무게도 한 몫을 하거든요. 많은 그렇죠. 부분을 차지해요. 그렇죠. 그 부분을 모르겠다 그냥 카본으로 만들게 이러고 만들었더니 이제 무게 관련된 그런 이슈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설명을 드려도 이게 계속 칭찬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제가 유튜버인데 그래도 단점도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항상 그래서 금액 말고는 제가 단점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이벤트 때문에 그 단점도 충분히 사라지고 제 이벤트는 나중에 제가 스튜디오 가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예측 촬영을 왔잖아요. 이 제품이 한 문장으로만 정의하면 밸런싱이 진짜 너무 잘 잡혀있는 제품이에요. 자 일단 가방 먼저 쿠션이 있어가지고 물론 얘가 진동이 있지도 없거니와 쿠션이 있어서 맸을 때 되게 괜찮고요. 배터리를 등쯤으로 맬 수 있다는 첫 번째 메리트가 있고 여기다가 더미 배터리를 끼워서 전력을 연결을 시키는데 우리가 이런 예초기 같은 경우가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모터가 앞에 있는 경우가 더 그렇거든요. 가벼워도 밸런스가 안 맞아서 내가 잡고 끌어올려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무거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모터가 사실 어디 있는지는 잘 감이 오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모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앞쪽에 모터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되게 작죠. 그리고 뒤쪽 쭉 연결해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 제품이 이렇게 잡았을 때 무게감이 진짜 안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헤드가 작아서 무게가 가벼워도 전체적인 무게 때문에 무거울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정신이 아니에요. 대를 카본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무게에 관련된 피로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칭찬할게요. 보호 커버를 너무 작게 잘 만들어놔서 앞으로 밀어놨긴 하지만 걸고 치는 게 많이 없습니다. 자, 이 제품 한번 보여드렸던 제품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바로 작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얼추 벌초를 끝냈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영상 내내 소리가 들어갔겠지만 힘 딸리는 소리 없고 보통 우리가 처박는다 그러죠. 처박은 경우도 없었고 한번 섰죠. 덩쿨이 감아서 그때 말고는 선 적도 없었고 베다가 조금 더 뱄어요. 카메라 있기 전까지만 다 뱄는데 카메라 앵글을 조금 옮겨서 나머지 부분 우리가 나갈 길이나 자풀 있는 곳을 뵈볼까 하는데 감상평을 스튜디오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아직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못했지만 많이 남아있을 거거든요. 확인을 해보고 추가적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3칸 남았어. 배터리가 3칸 남았어. 5칸이거든요.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쯤 작업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 배터리가 3칸이 남아있단 말은 진짜 그냥 갖다 대면서 작업을 했어요. 영상 끝나고 제가 뒤에다가 저번처럼 풀 영상을 붙일게요. 러닝타임 굉장히 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앵글 조금 바꿔서 나머지 나대지에 있는 자풀들을 조금 베보도록 할게요. 왜 배터리가 방전이 안 돼? 배터리가 방전이 안 돼요! 어이, 힘들어 죽겠네. 자, 작업이 끝이 났고요. 제가 왜 방전을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직전까지의 소리를 들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충전 재촉이 어쩔 수 없는 점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배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힘도 같이 내려간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도 몰랐고 들으셨다시피 웨잉 하고 떨어졌어요. 이게 고급형 제품들의 내가 보기 종특이야.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패스툴도 그렇고 이고파워도 그렇고 정말 끝까지 가다가 갑자기 멈춰버려요.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됐거든요. 얼마나 뱄는지는 조금 이따가 카메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굉장히 많은 양의 풀을 내 마음대로 막 쑤셔 넣어가면서 부하 받든 안 받든 막 돌렸어요. 선적도 없었고 배터리가 다 됐을 때야 서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스튜디오 가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이벤트 관련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집에 가자. 가시죠. 너무 더워. 나 쿨조끼 왜 안 입고 왔니 오늘?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첨팀입니다. 그렇죠. 제 부옇게 뜬 머리와 굉장한 얼굴은 벌초를 다녀왔기 때문이죠. 갔다 왔는데요. 항상 이 제품은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힘이나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제품의 장점을 제 예전 영상 위에다가 카드를 띄워놓을 건데 여기인가? 카드를 띄워놓을 건데 정말 좋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오늘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쉽게 작업이 되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벌초 작업이나 억센풀들을 뵐 때 모두 괜찮은 매우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이유를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는 첫 번째로 적은 커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충전 예초기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예초기 뒤에 보호 커버가 너무 커서 자세 잡기가 쉽지 않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제품 굉장히 적은 커버로 최소화된 커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를 잡고 어정떠정한 자세에서도 각 잡고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 카본대라는 메리트는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오늘 러닝타임이 쉬지 않고 조금 여린 풀들, 억센 풀들 모두 포함해서 쉬지 않고 작업한 시간만 치면 30분이거든요. 심지어 안 쉬고 거의 안 쉬고 작업을 했어요. 하다가 쉬다가 하다가 쉬다가 하면 더 긴 러닝타임을 볼 수가 있지만 쉬지 않고 작업을 했을 때 30분을 꽉 채워서 작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가벼운 카본 대라는 장점 때문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게감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모터. 아, 근데 저는 그 적은 모터에서 이렇게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이게 얘기를 하자면 긴데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고 카본 대라는 그 가벼운 메리트 때문에 너무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용한 배터리의 사양은 7.5A 배터리였습니다. 자, 이벤트 얘기 드디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벤트예요. 맞습니다. 레고왕 시리즈입니다. 자, 어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냐? 그 전에 오늘 진행될 이벤트는 9월 1일 영상 업로드를 시작으로 9월 2일까지 양일간만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왜냐하면 판매가 되면 될수록 본사는 손해래요.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틀간밖에 진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고 뭐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냐?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본 예초기 세트로 구매를 할 시 유명한 송풍기죠. 5800 송풍기 베어툴 한 대를 그냥 준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벤트인 게 뭐냐면요.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카본 예초기 2.5A 세트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게 80만원 정도거든요. 근데 송풍기가 39만원입니다. 80만원짜리 제품을 샀더니 40만원짜리 송풍기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50% 할인이라는 거죠. 배터리에 상관없이 송풍기는 무조건 증정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장 작은 암페어를 말씀을 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 벌초 겸용, 잔디 관리 겸용으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5A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뭘 사시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조금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게는 상관없다. 줄날, 이 카본 예초기가 줄날 전용 예초기잖아요. 줄날 말고 이도날이나 그런 날류 자르시는 날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고파워에는 멀티 예초기라는 것도 있죠. 날과 줄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걸 사도 준대. 금액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근데 멀티 예초기가 이도날도 같이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거를 사셔도 충전 송풍기를 무료로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양일 동안만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하지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 나 월급날 9월 10일인데 제가 그렇거든요. 돈이 없어서 구매를 못한다. 하지만 이벤트를 연장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을 한정해서 카본이나 멀티툴 예초기 세트를 구매하신 후에 송풍기를 추가로 구매를 하시면 송풍기를 24만원 할인해서 14만 9천원에 구매를 할 수 있게 준비를 추가적으로 해주셨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진행되지 않는 이벤트니 꼭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아쉬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송풍기가 필요 없을 수가 있잖아. 송풍기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송풍기 필요 없으신 분들은 어떡해요? 굳이 그럼 송풍기, 필요 없는 송풍기를 구매를 하면은 물론 공짜로 주는 거긴 하지만 할인받는 느낌을 못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얻어왔습니다. 송풍기 대신에 제가 오늘 사용한 등짐 배터리 있잖아요. 등짐에 더미 배터리가 달려있는 그 제품을 9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요거는 한 달 이벤트예요. 카본 예초기 세트나 멀티툴 예초기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증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듯이 배터리 용량과는 상관없는 이벤트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고파워 배터리가 있다? 그러면 가장 작은 배터리를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본사를 거둘내는 거지. 이고파워 예초기가 비싸서 망설여지셨던 분들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정말 좋은 이벤트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사에서 손해보고 하는 이벤트라니까 더 손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앞에 붙여드린 작업 영상들이 오늘은 조금 적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뒤에다가 통으로 30분 RT를 통으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충전 예초기에 회의 지역이셨던 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영상을 30분을 통으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굴조끼를 왜 안 들고 갔을까요? 나 오늘 사실 날씨 좀 시원할 줄 알았어요. 아이스조끼 가져갈까 그랬어. 더워. 힘든 거는 둘째치고 더운 게 더 힘들었어 오늘.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배터리가 방전이 안 돼? 배터리가 방전이 안 돼! 배터리가 방전이 안 돼요! 어이, 힘들어 죽겠네.